2019-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중등부 경기가 출발했습니다.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. 자, 김동아죠. 두 명 사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올려놓습니다. 김동아. 아, 저는 저렇게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네, 고개를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밀고 올라갔는데 블락샷. 외곽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, 백지환이 끊어냈어요. 직접. 백지환 얹어놓습니다. 백지환의 투 포인트. 네, KG에서 손으로 드리블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네요. 네. 자, 백지환 선수가 본인이 더 아쉬워했어요. 네. 본인이 한번 보여줘야죠. 자, 이번에도 밀고 들어가요. 어렵게 엔드 원. 아, 본인이 아쉬워했던 모습을 환호로 바꿨습니다. 네. 정말 오랜만에 양 팀에서 득점이 나왔네요. 뭔가 공격 상황은 굉장히 많았는데요. 네, 지금도 어쩌다 보니까 골밑까지 예, 왔어요. 어쩌다. 네, 백지환의 패스 1대 플레이 받았고요. 자, 리바운드 모비스 한 번에 앞으로 찔러줬습니다. 김민섭 자신감 있게 올라가야죠. 스탑 점퍼 깔끔합니다. 김민섭. 자, 이 장면에서 당연히 레이업일 줄 알았는데 네, 자, 수비를 끊어냈던 KT의 외곽 슛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전반전에 워낙 터지지 않던 외곽 슛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, 터뜨리네요. 석점이 나왔습니다. 네, 이정원. 이런 게 굉장히 네, 자, 이 장면에서 스핀 무브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. 아, 그리고 석점 장면이었죠. 오호. 마치 처음 본 듯한 리액션을 다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는 백지환이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, 양우태 실패했습니다. 빙글 돌면서 엄태현. 네, KT는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